기준님? 잘 저요? 들어, 네, 기준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네, 편하게 이름을 말할 수 네. 없으니까. 근데 본인이 본인 팔자를 조금 조졌다 그래. 네, 본인이 지금 결혼을 하셨다가 대빠꾸 돼서 오셨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래. 지금 이분하고 엮어진 과정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얘기해, 그러려면 무료점사 보러 오면 안 돼. 그러려면 내돈 내고 내가 봐야지, 무료점사로 와. 까일 거 생각하고 와야 돼.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그러면 점사 안 나와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합이 뭘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인생을 조진 격이랑, 이게 그러니까 원 신랑하고 헤어질 때, 네. 안 맞아서 헤어졌겠지만, 네. 이 사람하고 만나는 과정 있잖아. 넘어오는 과정이, 예? 신에서 봤을 땐 바르지 못했다. 아닌가요? 맞아요. 응? 그런 것 같아요. 네. 본인 딴에서는 거기 첫 번째 결혼해서, 부당한 대우도 받았고, 그 다음에 아픔도 있었던 건 분명해요. 내가 여자로서도 대우를 못 받았고, 엄마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 이 말은 뭔 말이냐? 그 결혼 생활이 평탄치 못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야. 그리고 이분하고 또 다시 합치고 나서도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순차적으로 밟았던 과정이 아니고 헤어질 무렵에 원신랑하고 헤어질 무렵에 이 사람하고 연락이 조금 닿았었니? 네,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쪽으로 휘어버렸거든, 마음이. 맞아요? 거의 끝무렵에. 헤어지려고 했던 건 맞아요. 헤어지려고 했던 건 맞는데, 이제 그 시점에 그 상대가 온 것도 맞아요. 근데 이 상대 때문에 헤어진 건 아니에요. 아닌데, 네. 좀 시간 텀을 두고 만났어야 돼. 왜냐? 이 얘기를 왜 하냐? 너 지금도 이 사람 때문에 속 편하지 않거든. 맞아요. 지금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사는 게 힘든 게 금전적인 것만 지금 힘든 게 아니고 맞아요. 네 마음도 편하지 않아. 지금 아이 데리고 나왔어요? 지금 현재 신랑이랑요? 아니요. 지금 예. 원 신랑이랑 네. 아이 데리고 나왔어. 네. 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보여야 되지 않아야 될 모습.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 이런 거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 아이한테. 그래 놓고, 둘이, 지금 사시는 이 대주랑도 평탄치가 않아. 성격부터 안 맞아. 본인이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또 아니야. 그죠? 아닌가요? 아니, 결혼 생활은 잘 맞았어요. 네. 맞고 있어요. 맞고 있다고? 네, 근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너무 경직돼 있고, 제가, 네. 너무 본인이 위축돼 있어. 응? 본인 지금 하시는 일 있어요? 아니요, 지금 쉬고 있어요. 주부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이 없었어요. 원래는 회사 다니다가 쉬고 있어요. 그쵸. 근데 내년부터는 좀 나가셔야 돼. 네? 왜냐, 본인 자체가 집에서 먹고 놀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주팔자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현재도 이 대주랑 자리가 좀안 잡혔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세요. 바람을 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너희 둘이 편안하지 않다고. 근데 뭘잘 맞아. 그거 네 생각이고. 근데 내가 그러잖아. 너네 인생 조질라고 이 남자 만났냐고. 한마디가 그잖아. 너가 네 발등을 찍었다고. 이해하셨어? 내년에는 모든 게 바뀌어요. 본인. 모든 게 바뀌어. 어떻게 이 남자랑 살라고 지금 물어보려고 왔어요? 바뀌나요? 네. 아닌데. 살 수가 없는데. 아. 이 남자 마음 돌려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에. 훗날에 왜 그래야 되지? 그래서 제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어차피 끝날 건데. 어차피 연이 아닌가요? 아니요. 또 같이 산다 해도 또 바람 날 건데. 그게 팔자에 있나요? 누구 팔자에? 상대나 전화. 둘 다요. 저도 이 사람도 한 곳에 정착을 할수 없는 사람이고. 사주가. 네. 초년에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이 사람. 어떤 운에요? 초년이야, 초년. 원래 늦게 가라는 사주고, 이 사람 사주에. 본인 사주에는, 또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또 만난다 해도 또 그럴 가능성이 또 많아요. 그럼 제 사주에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꾸릴 수 아니죠. 있는 그런. 그게 아니죠. 사람 자체를 잘못 본 거지. 너무 빨리 재혼을 했다라는 얘기야, 얘기는. 응? 이해하셨어요? 네. 왜? 시간 텀을 둬야지 나도 보는 눈이 있잖아. 그치? 보는 눈이. 근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지금 본인이. 왜? 이 사람을 너무 믿었고, 이 사람 때문에 본인은 헤어진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 아이를 데리고 나왔잖아. 아이를 데리고 누구를 만난다는 거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야. 신에서 봤을 땐그 과정. 그 값은 분명히 치료잖아. 그죠? 정확하게 내가 전달은 해줘야 되잖아. 네. 내가 본인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과정에서 이 과정을 꾸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넌네 인생을 네가 좆되게 만들었다. 근데 당연히 혼인신고 했어요. 아니요. 안 했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얼마나 이 얼마나 다행이야. 천운이지 그거라도. 이해하셨을까? 네. 다행이라고 여기라고.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 내연분이 아니야. 네. 이해하셨지? 응? 그리고 더구나 딸을 키워. 그러면 남자를 만날 때 조심했었어야 돼. 안으로는 들이지 말았어야 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남자가 내 아이의 아빠로서 적절한가를 봤어야지. 예? 아닐 것 같으면 넌 놔두고 나왔어야 돼. 이해하셨어? 네. 책임감 없어요, 이 남자. 본인이 잡아도요, 네. 또 그럽니다. 조상 합의요. 아유, 그게 궁금했어. 예. 조상에서. 조상에서 합의 안 들어요. 왜? 본인의 원불이 있지요. 네. 원 아이의 삼신불이에서 네. 걷어내요. 아이 상대를. 네. 그러니까 본인은 뭐였냐면 2년에서 3년 세월을 조금 지내고 나서 밖에서 그냥 데이트를 하더라도 그러고 3년 딱 지나고 3년 딱 2년 반에서 2년 정도 됐을 때 이때 이 남자가 이미 들썩들썩 했어. 네. 아니에요? 들썩들썩이 무슨 말이죠? 밖으로 돌았다고, 응? 이미 네. 마음에 콩밭에 있었다고, 너한테 없고, 기준이만. 위양 왔잖아, 그치? 위양 왔으면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아기가 있고, 예를 들어, 호적에 좀 올랐으면, 그래도 좀 살아보라고 할 건데, 네. 어우, 다행이다, 너. 니 살라고 온 거잖아. 네. 어? 니 살라고 왔으면 똑바로 듣고 가야지. 네, 아니야? 맞아요. 그렇잖아. 어차피 점집에 오면 너희들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전보러 오지 말아야 돼. 왜? 네. 왜 무당의 입을 틀어막는데? 나오는 대로 하게 내 입이 둬야지. 네, 아닌가? 맞아요. 그렇잖아. 너 머리 정말 똑똑한 아이거든? 응? 똑똑한 아이거든? 공부를 했어도 됐었거든? 근데 네가 그걸 다 놓치고 시집을 일찍 갔거든? 응? 이해했어? 네. 그리고 네가 후회했거든? 아이만 안고 거의 거기에서 뭐 위자료 뭐 이런 거막 듬뿍 받고 나온 거 아니거든. 네. 아니야? 막막했을 때이 남자가 나타났어. 네 마음 기댈 데가 없을 때 맞아 아니야? 그러나 신에서 정확하게 너도 알고 있었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남자랑 끝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거. 받으세요. 괜찮아요. 안 나옵니다. 네 마음에선 알고 있었어. 불안감. 응? 이 남자랑 같이 있으면 불안한 건 분명히 존재했다 그래. 아니에요. 맞아요.
밥을 안 속였다고. 앞에 있으면 좋고, 어? 사라지면 불안한. 응?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야. 맞아요. 어차피 네 바른 길 가게 해줘야 되잖아. 어? 네. 아직 젊어, 너. 어? 아직 40도 안 됐어. 서른 중반이야. 얼마든지 네 인생 터날 수 있어. 얼마 다행이야. 혼인신고 안한 걸. 어? 아니야. 혼인신고 하면 얼마나 복잡해. 그치? 아니야. 네. 네 눈에 넣어도, 너 뭐든지 다 바쳐도, 응? 될수 있는 애기 있잖아. 네. 그 아이 지켜야 되지 않겠어? 네. 이런 애, 이런 애 밑에서 너 딸내미 키울 수 있니? 어? 어? 애기가 얼마나 상처 많이 받겠어. 아이 몇 살이야? 지금 이제 그 나이 때가 엄마니까 알아먹잖아. 7살이면, 아이들, 그 뇌가 다 성장을 해. 기본이야, 이거 엄마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뭐해? 자극 많이 주잖아, 유아기 때. 지금부터는 인생관 이제 스며들기 시작을 해. 가정은 무엇인가? 엄마, 아빠의 자리는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간단 말이야. 자, 이제부터는 아이한테 남자를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일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남자 돈 많아? 그래서 너 헤어질 때 어떻게 해준대? 해준대? 해준다 그래? 그럼 너 어떡할래? 헤어질래? 매달려서 살래? 헤어져도 헤어져야죠. 응? 다시 마음 잡고 살수 있겠어, 너? 의심병 걸려서? 네그 정확한 성격에? 그 다음에 그 소심한 성격에? 그렇잖아. 이미 네 지금 가슴에 여자로서 자존감 다 떨어졌는데. 맞지? 응? 믿음 하나도 없어, 이제, 얘한테. 발목을 잡혀야 될 이유가 없어.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힘들게 만나놓고, 너희들 만났던 과정이 너무 험난했다는 얘기야. 두 사람이 살림이 합쳐지는 그 과정이. 이해했어? 눈총도 많이 받았고. 그치?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세상을 다줄 것처럼 얘기하고, 온갖 입 바른 소리는 너한테 다 해놓고 너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어. 응? 비단 응? 특정한 여자하고 바람이 예? 지금 난 거는 니한테 걸린 건 이게 한 번일 거야. 맞죠? 이 여자분하고 좀 지금 좀된거 같아. 지 말은 아니라 그래도 한두 번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이 남자분이 갖고 개구라를 떨 거야 너한테 근데 내가 봤을 땐또해 지금 상대방 여자 누군지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만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그래 마음을 조금 추스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때야. 상대 남자한테는 계속 여자가 있나요? 네, 있다 그러잖아. 얼굴도 이쁘게 생겨가지고 왜 그래? 저는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네, 않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앞으로 어떨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본인 정신 차려. 내년이 조금 만만치 않은 해운년이야. 근데 내년에, 모든 게 정리하는 한 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본인을 되돌아보는. 이 남자가 또 아기를 그러면 좀 낳자, 내 마음을 좀 잡게. 뭐 이런 기타 등등 얘기하실 거예요. 에? 안 했어요? 근데 내가 그 말도 그냥 때려치라 그래. 이해하셨지? 정리야, 정리. 어떤 식으로든 정리는 이 관계는 해야 돼. 지금 이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아니 그냥 따로 따로. 나와가지고 아니, 그니까, 집을 얻어가지고 이 남자랑 지금 한 집에서 사냐고.
왔다 갔다. 네. 어? 이 집 저 집. 응? 이 남자가 오는 쪽. 아니면 본인이 가는 쪽. 오는 쪽. 어, 남자가 들어오는 쪽. 본인 네. 집으로 들어오는 네. 쪽. 정리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마음만 먹으면. 그건 맞아요. 응? 네, 맞아요. 관계, 그럼 제가 내년에는 순탄하지 않은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노력을.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본인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추라고. 내년에. 네. 집중을 하라고. 어. 어? 일단은 일도 다시 해야 될 거고. 네. 응? 그 다음에 아이 유아, 어? 환경도 조금 다시 해야 될 거고. 네. 어? 어쨌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남자의 흔적은 있을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맞아요. 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네. 때. 거의 살림살이, 네, 예, 부부처럼 생활을 했단 말이야. 네. 어? 그러니까 그 흔적들, 지우고 바꾸는 거. 아, 부부였는데, 지금도 나가있어. 쫓겨난 거지. 네. 응? 그러니까 같이 한 집을 살았는데, 네, 맞아요. 예? 쫓겨난 거잖아. 그 흔적, 응? 정리하는 과정. 이게 동짓달부터, 어, 스타트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동짓달, 좀 며칠 있으면 동짓달이야. 동짓달부터 네. 스타트 될 거라고. 내년 운기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이야. 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네. 39, 38이 돼야지 본인이 안정이 될 거예요. 이해했죠? 새로운 네. 사람도 다시 들어오고, 39 정도 돼야지. 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고. 네? 내 진짜 연분은 마흔이 돼야지 들어와. 이해하셨어? 네. 본인도 너무 이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남자에 대한 믿음이 이제 없어.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이거를 너무 늦게 끄달았어, 우리 아이가. 네. 이제 이제 정리한다. 안 그러면은 진짜 혼나. 아, 네. 그리고 무료점사 보면서 누가 목소리 나갈까봐 두렵고, 사연 나갈까봐 두렵고, 그러면은 점사 안 보러 다녀야지. 돈 내고 그냥 카메라 끄고 봐야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남자랑 예? 이 남자랑 합쳐지는 과정이 거기에서 이미 원불이하고 이해하셨어? 네. 아이를 7살까지는 초7살까지는 삼신에서 엄청난 보호를 해. 아, 네. 근데 너는 이 아이를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뭔짓거리를 한 거냐? 어? 네. 이해하셨어? 네. 어. 어? 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차라리 놓고 나왔으면 몰라. 데리고 나왔고, 네가 진짜 잘 키우게 보겠다고. 아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데리고 나왔잖아. 네. 어? 이해했어. 네. 어찌 보면 그 아이 얼마나 불쌍해. 놓고 나왔어도 불쌍하고, 데리고 네가 나와서 네 품에 키우고 있다 해도 그 아이 너무 가여운 아이야. 내말 틀렸나? 그치? 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돼. 그 다음에 죽고 싶다. 내 팔자, 어? 탓하지 마. 어차피 걸치고 가야 된건 걸치고 가야 되고. 그치? 이제는, 이제 남자 보는 눈이 어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지금. 너 지금 바로 남자 만나면 안 돼. 이 기운을, 이 남자의 기운을 싹 정리를 해야 돼. 어떤 면에서든. 이해했어? 네. 그래서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왜? 그 귀신들도 따라서 붙어. 그 조상들도. 이해했어? 그래서 자, 올해는 개묘년은 이제 다 지났지만 갑진년에는 뭐 한다? 나를 돌아보는 해이다. 정리하는 과정이다. 내 딸도 정화시키자. 왜? 또 있다가 없는 이 과정, 너희들이 싸우면서 내몰고 어? 새아빠가 나가는 과정, 이걸 다 지켜봤어. 아이한테는 네가 두 번의 상처를 준 거야. 응? 그러면 아이가 남성관이 어떻게 되겠어? 무슨 얘기인 줄 아니? 네. 예. 그거 먼저 합시다. 어? 네. 이해했지? 잘살수 있냐, 없냐는 너 개인적으로 와. 어? 이해했어? 네. 여기서 다 까리. 어? 두 번, 세번 갈래? 시지? 정신 차려. 이해했지? 무조건 동짓달부터는 정리. 네 마음에서도 정리. 집에 있는 물건, 옷까지, 세면도구, 뭐, 그 사람 용품 같은 거, 뭐, 스포츠 용품 막 이런 거 있네. 네. 그런 용품, 흔적 지우세요. 어? 어차피 볼거 없어.
한번 바람핀 놈은 또 어쩐다? 또 핀다. 어? 개벌은 뭐 못 준다. 이해했지? 고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응? 이해했어? 돈은 네가 벌면 된다. 이해했지? 잘 살자고. 네. 끝. 감사합니다. 혼낸 거 아니에요? 네. 알았죠? 네. 어? 안 나와요. 자르면 돼. 가져가. 아, 네. 이게 뭐, 아, 네, 감사합니다.